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서른 의원님이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할 얘기 다 해주셨는데요. 우리 서른 의원 말씀대로 우리 확실하게 김동연 합격 당선시킬 자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조영익 시장 확실하게 당선시킬 자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마음이 답답하고 우라통도 터지고 그렇겠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어제 바이든이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제는 진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그 좋은 청와대를 내버려 두고 세상에 어제 의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가 막히죠. 예전에 우리 정상들이 왔을 때 청와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훌륭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얼마나 멋지게 의전을 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어제 얼마나 허접한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녁 만찬 어디서 했죠? 세상에, 용산 우리 중앙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중앙박물관 하루 문 닫고 거기에서 양정상들 귀빈들 모시고 만찬했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대통령, 정말 어이없는 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 확실하게 견제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이제 대통령은 저희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 대통령으로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답답한데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도지사는 일자라는 도지사, 능력 있는 도지사, 확실한 김동연 뽑읍시다. 그리고 부천시 우리 조영익 후보 준비되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 조영익 후보 당선시켜서 우리 경기도 전국의 단체장 선거 그리고 시도의원 선거 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네.